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요즘 너무 덥죠. 그렇다 보니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에어컨인데 저도 촬영할 때는 끌 수밖에 없어요. 괴롭습니다. 힘든데 그 에어컨 잡음이 상당합니다. 굉장히 시끄럽고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영상을 찍으시거나 학습자료 만드시고 나레이션이라도 녹음해놓은 상황이라면은 퀄리티를 낮춰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런 노이즈가 들어간 것들도 간단히 맥에 들어있는 기본 앱으로 살려줄 수가 있어요. 아이무비를 켜봤습니다. 아이무비 많은 분들이 파이널 컷만 생각하시고 아이무비는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대부분 잘 모르세요. 네, 신규 생성 한번 해볼게요. 신규 생성해서 동영상 해갖고 녹화해놓은 영상을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에어컨 킨 상황에서 녹화한 거거든요. 들어보게 되면 어딜 가나 요즘에 실내에 에어컨이 안 틀어져 있는 데는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에어컨 소리를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 정말 에어컨 키고 틀었구나 라는 거를 굉장히 잘 느낄 수가 있는데 우측 상단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있거든요. 자동 한번 걸어주면 쨍해집니다. 요것도 꿀 기능이에요. 일단 굉장히 쨍해지죠. 그리고 아이무비가 진짜 편한 게 바로 색상 수정 가면은 여기 채도 진하게 하고 색 빼는 거 여기도 바로 여기서 조금 차갑게 만들면은 푸른 톤으로 이렇게 진짜 쉽게 만들어 줄 수 있어서 굳이 파이널 컷을 꼭 고집하실 필요 없습니다. 영상 수정부터 일단 굉장히 쉽고 옆에 크롭에서 잘라서 채우기에서 살짝 잘라갖고 크랍도 이렇게 바로 해줄 수 있고요. 블럭이 막 서있는 기능이 이게 노이즈 지워주는 기능이 여기 들어있는데 진짜 너무 쉬워요. 그냥 배경 노이즈 감소 있죠. 50%를 해놓고 들어볼게요. 어딜 가나 요즘에 실내에 에어컨이 안 틀어져 있는 데는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에어컨 소리를 만나게 될 수밖에 없네. 어딜 가나 요즘에 실내에 에어컨이 안 틀어져 있는 데는 없기 때문에 어딜 가나 요즘에 실내에 에어컨이 안 틀어져 있는 데는 없기 때문에 정말 생각 이상으로 강력하게 에어컨 소리를 싹 지워줍니다. 강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더 강력해지긴 하는데 인조적인 향이 가미되거든요. 그렇지만 본인이 좀 더 강한 걸 원하시면 시험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게 또 굉장히 사용자 친화적인 게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하고 이퀄라이저 기능이 같이 붙어 있어요. 여기 지금 프리셋들이 있는데 요거 파이널 컷에서도 이게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아이무비에선 바로 보입니다. 음성 강화 이걸로 하면은 진짜 말 그대로 목소리가 볼륨이 부스팅이 됩니다. 어딜 가나 요즘에 실내에 에어컨이 안 틀어져 있는 데는 없기 요런 느낌으로 바뀌는데 선명한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음 증폭을 하고 노이즈를 좀 더 캔슬하면은 어딜 가나 요즘에 실내에 에어컨이 안 틀어져 있는 데는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에어컨 소리를 만나게 될 수밖에 없네. 오, 굉장히 선명한 아이폰으로 그냥 에어컨 상황에서 그냥 녹화한 이건데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어딜 가나 요즘에 실내에 에어컨이 안 틀어져 있는 데는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에어컨 소리를 만나게 될 수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필요 없는 부분은 아예 음소거 시키는 것도 좋은데 커맨드 B를 누르면 이렇게 잘립니다. 볼륨을 낮춰주셔도 되고 필요한 부분 더 이렇게 올려주셔도 되고요. 쉬프트 커맨드 M을 누르면 바로 한 번에 그 영역이 뮤트 됩니다. 다시 쉬프트 커맨드 M 하면은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여기도 이렇게 뮤트 됐다가 다시 돌아오죠. 요거까지 하시면은 능률이 진짜 200%인 거고 이렇게 이제 하신 다음에 바로 이제 파일에서 공유해서 여기 파일 내보내기를 하면 여기 비디오 오디오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보내시기만 하면은 바로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아하 여기서 아 또 꿀같은 게 영상이 아니고 녹음한 파일이 상태가 안 좋은데요? 가능합니다. 그것도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새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냥 사진 하나 넣어놓으면은 이렇게 사진이 들어있는 프로젝트가 되죠. 요번에 M1, M2 영상에서 썼던 녹음 파일인데
이렇게 그냥 끌어다 놓으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iMovie에 사실 오디오 트랙 되게 많이 쌓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 없는 트랙은 Shift Command M 누르면 이렇게 오디오 파형이 뮤트 됩니다. 이건 지금 볼륨이 좀 작은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바로 오디오 버튼에 있는 자동 누르시면 부스팅이 됩니다. 이 상황에 맞게 자동으로 볼륨을 맞춰줘요. 요거 노이즈 이렇게 감소시키고 고음도 좀 증폭시키고 볼륨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좀 조절해서 들어보면은 안녕하세요. 지금은 M1 에어로 녹음해보고 있습니다. M1 에어로 마이크 녹음해보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M1 에어로 녹음해보고 있습니다. M1 에어로 마이크 녹음해보고 있고요. 요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오디오만 이렇게 나는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하시고 파일에 공유하실 때 여기 파일 출력에 비디오 및 오디오가 아니라 오디오만 출력을 시키시면 됩니다. 웨이브 상태로 내보낼 수가 있어요. 압축되지 않은 웨이브 상태로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스 파일 해갖고 내보내면은 이렇게 24비트 초고음질 웨이브로 출력해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iMovie 무시했는데 기능이 많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이 계셨을 텐데요. 일상적인 수준에서 정말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기 때문에 이 에어컨 노이즈 지워보시고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